형수님의 질문이 소유자들 궁금해 할 거예요. 맞아.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 이미 자기들이 라켓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800 프로랑 투어랑 살점은 샤프트. 그쵸. 밖에 없고. 샤프트랑 이제 약간 무게감도 아무래도 샤프트가 딱딱하다 보니까 800 프로가 좀 더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 칠 때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800 투어가 훨씬 편할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네. 그냥. 지금 와이프가 800 프로를 쓰고 싶어 하는데 나는 플레이 800 프로. 근데 이 라켓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좀 그쵸.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투어 라켓. 그렇죠. 투어 라켓이 좀 더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12만 13만 원 차이 나요. 네. 제 와이프 같이 이렇게 800 프로를 쓰고 싶지만 좀 단단해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800 투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와이프 생일이어 가지고 어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 구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나노 플레어 800 투어로 구매했습니다. 오메스 동탄점에 와서 이런저런 라켓 설명 좀 듣다 보니까 제가 X7을 쓰고 있었는데 살짝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맞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너무 좋아서 썼는데 이게 나노플레어 800 시리즈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들어보고 있는데 샤프트가 좀 단단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낭창한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냥 그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디자인도 똑같은 투어 제품이 눈에 들어와서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800 프로 사셨나고 봤는데 투어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너무 똑같고 투어가 멋지하고 홍수인 사장님한테 설명 부탁드렸는데 아노플레어 800 프로보다 샤프트가 조금 더 낭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니즈에 아주 딱 맞는 그래서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받은 돈으로 라켓 구매했습니다. 원래 옷을 사기로 했었거든요, 오늘. 근데 옷보다도 라켓이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 니즈에 너무 딱 맞는 800 투어로 구매했습니다. 여자분들은 800 프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투어 가격도 약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게 프로가 27만 8천 원 돼 있는데 투어는 16만 원 정도. 괜찮죠? 그리고 네. 그래서 뭐 두 개 사서 쓰기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이번 대화 주제는 홍승인의 승부욕. 나 승부욕. 네. 진짜 네. 항상 네. 시합 들어가기 전에 그 아까 말한 시다 선수는 항상 시합도 웃거든요. 파트너 실수를 하고 심지어 올림픽에서도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자라고 항상 마음을 먹는데 막상 이 시합 들어가면 막 화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실수를 하든 파트너가 실수를 하든 그러니까 뭐 파트너가 밉다기보다는 점수를 내준 거에 대한 너무 네. 아쉬움 그게 저는 누구 네. 때문에 졌다는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복식이다 보니까 둘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잘하면 이기는 게 정상이다. 둘 다 못했으니까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게임 시대 이 화내는 이런 모습을 숨겨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그런 거를 못하니까 좀 아쉽죠 저도. 뭔가 게임 기간 뭐 본능적인 거라 그런 거 그죠? 근데 그런 거 티는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제가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많이 그래도 멋있는 게 또 이런 거를 또 본인이 인정하고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느낌이 되게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잘 안 고쳐져. 근데 오히려 그런 승복 때문에 지는 경기를 지을거나 있죠,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포기를 잘 안 해요, 승현이가. 경기 보면은. 그런 게임 있어? 좀 지우고 싶은 경기. 내 머릿속에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전 잘 잊어요, 저도. 저도 잘 잊어. 그래? 그냥. 워낙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사람들마다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운도 좋아야 되고. 요즘 대회 나가면 어때, 좀? 괜찮아요, 재밌어요, 지금. 재밌어, 아직. 그 동력이랑 위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준영이가 말하길 허동영 호승인 압박이 너무 심하다 진짜. 이게. 동력이가 이 힘도 좋고 이 들어가서 앞에서 하는 게 엄청 타이트해요. 저는 뒤에서 그냥 빠지는 보고 봐주고 때려주기만 하면 동력이가 앞에서 다 해요. 동력이가 스매싱만 센 게 아니라 공을 되게 잘 달아. 맞다.
내가 요즘에 이제 경민이랑 좀 시합을 좀 자주 나가볼까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나가본다 보고 나서 아 이게 되게 그러니까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본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 내가 이게 지금 이번에 어땠어요 시합? 이번에 이렇게 엉망이었습니다 이번에 네이저도 엄청 잘하던데? 아 진짜 난 네이저 엄청 잘하던데? 하면서 아 경민이랑도 할만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 근데 아 네이저 끝나고 준장한 거? 바로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첫 경기 너무 크해지고 아 진짜? 근데 두 번째 게임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경민이 좀 약간 당연히 그렇지 한번 지고 그 팀이 2승 했으면 의욕이 없잖아 안 하는 팀도 있고 막 근데 우리 영상 찍고 있고 사실 뭐 우승하러 온 거보다 이제 영상 찍으러 온 게 더 크니까 경민아 이거 우리까지 해서 이기자 1승 해보자 진짜 저도 그거예요 어. 첫 게임 저 지고 떨어진 게 확정돼도 남은 게임은 그래도 이겨야 돼 어 그렇지 네. 그래도 이겨야 할 말도 있지 어. 그렇게 마음 편하게도 하고 하니까 또 잘 되긴 했는데 아 이게 레벨이 좀 너무 높네 준자강이 아 맞다 그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으로 뭐 시작했다고 맞아요 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예전에 촬영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뭐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없어서 그때 준비가 아예 안 된 어.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저번 달부터 이렇게 준비 천천히 해가지고 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줘서 어.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원래 계속 물어보 전화 문자로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스토어에서 네, 거기서 이제 어. 문의 주시고 어. 거기서 바로 구매해 주시고 네. 또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하시면 뭐 네이버 포인트도 쌓이고 어, 그런 이렇게 혜택이 많아가지고 괜찮죠 그래서 저희 구매하실 때 궁금하신 점은 뭐 톡톡이나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어, 네 그런 문의는 전화 주시고 구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매장이 사실 이제 딱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멀리서 지방에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 구매하면 포인트 쌓이고 괜찮죠 그죠? 그리고 뭐 직접 내가 전화해서 상담 받고 싶다 그럼 전화해서 구매해도 되고 그렇죠 네. 혹시 뭐 변두리포 영상 보고 전화 드렸다 네. 그럼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베네핏이 있을까요? 어, 만약 라켓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뭐 그립이랑 양말 서비스로 다 하나씩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요즘에 그립 양말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진짜로 저 요즘 다, 너무 가격도 오르고 네. 온라인 최저가도 낮게 형성돼 있어서 유네이스 동탄점 그런 거 없이 변두리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그렇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꼭 변두리코 오셨다고 그 네. 또 메모하는 칸이 있어요 네, 아, 거기 변두리코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따로 챙겨서 같이 아~ 보내드릴게요 입어봐요 어. 근데 이거에 쩌티가 이뻐서 저도 그렇게 입거든요 입고 한번 이쁘네요 이쁘죠? 네 나 반바지도 그 나 이번에 바지 색깔이 너무 이뻐서 딱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이 양말까지 신으면 되게 좋겠다 이게 딱 네 이렇습니다 네 어 이거 다음 샵도 이거 입고 뛰어야겠다 이렇게 되게 이뻐요 어 뒷모습 이거 캐릭터 이쁘죠 뒤에 이거나 이렇게도 이렇게 입어도 어 하얀색이랑 파란색이랑 입으면 어, 그러니까 잘 어울리네 뒤에도 어 이렇게. 뒤에도 뒤에 보세요 이거. 아, 이것도 이것도 온라인 스토어에 있나 있어요 이거는 어, 네. 전국 대리점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전략점 네. 대리점이라고 네. 이제 유넥스에서 지정한 좀 잘 나가는 대리점 네, 그런 어 잘 나가나요? 저는 그냥 해주더라고요. 아예. 예. 그래서 거기만 나오는 오, 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기복보다 가격이 어떤가요? 훨씬 싸죠. 오. 네. 여러분들 이거 훨씬 저렴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귀여워요. 저 다음 시합 때 이거 입고 뛰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옷들 많이 입어서 네. 되게 예쁘다. 사실 제 와이프도 입고 있거든요.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네. 커플로 이렇게. 포인트가 이 신발 자수. 요게 너무 귀여워. 신발 자수. 네, 이게 마음에 드나요? 너무 예쁘죠. 네. 바지 색깔도. 네. 준장에서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근데 지금도 잘하는데? 근데 잘하는 사람이 계속 공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빠른 공 받아보고 좀 빠른 플레이 A조 경기랑 준재 경기랑 확실히 완전 게임 뛰는 너무 다르더라고 진짜 실력은 둘째치고 이런 스타일들이 너무 달라요 아,
혼자. 근데 요즘에는 나 처음에 준혁이랑 승인이처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따라가겠다. 근데 그걸 좁힐 수가 없어. 느끼는 건 요즘에. 왜냐면 준혁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선수를 한 걸 무시 못하거든. 너무 잘해요. 그 기본기가 완전 탄탄한 친구라서 너무 잘하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운동량이 엄청 많았어요. 많이. 네, 많이 하고 운동 환경도 좋았고 꾸준히. 저는 다른 동호인들보다 계속 어렸을 때도 계속 운동 환경이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 최고 레벨에서 계속 떠졌고. 그렇죠. 저도 그리고 또 제가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만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환경이 좋았어요. 환경이 중요하다. 왜냐면 재파제 있을 때도 저보다 잘하는 선수씨 코치랑도 운동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베스트팀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그런 운동의 퀄리티도 높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샵도 자주 나가면서 계속 이제 좀 배고픈 상태. 그렇죠. 샵도 계속 나가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동 안 하는데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운동하고 주말에 시합 뛰고 또 다음 주 수요일날 운동하고 시합 뛰고 이러니까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운동하고 시합 뛰고 운동하고 시합 뛰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게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할 바에는 딱 제대로 된 운동. 그렇죠. 자기랑 실력에 맞는 사람들과 빡세게 운동하고 쉬고 시합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운동 분위기도 되게 중요해요. 운동을 할 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중 있게 하냐 안 하냐. 그냥 이게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팀이나 더센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지하잖아. 진짜 진지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했을 때 경기를 해서 이게 게임을 하는 거랑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랑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그 보통 실력이 늘리려면 운동 환경 얘기했잖아. 근데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환경 만들어야지. 찾아가야지. 그 환경이 진짜, 있는 데를. 그러니까 집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데 가서 애매하게 할 바에는 좀 30분, 1시간 가더라도 빡세게 하고 오는 게 그렇죠. 실력 향상에 좋다. 전 더센 거 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동탄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실력 늘리고 싶은 분들 집 앞에 클럽만 가서 운동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 간다니까, 지금. 야간에. 그렇죠. 좋은 환경을 찾아가야죠. 네. 그럼 훈련은 따로 안 하나요? 본인 훈련. 아, 사실 해야 되는데.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우승하니까. 힘들어요. 험볼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험볼 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좋은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하죠. 요즘에 주호랑 경민이랑 나랑 셋이서 집이 비슷하다가지고 얼마 전에 셋이서 운동했거든. 러닝, 이제 체육관 러닝 뛰고. 이렇게. 경민이가요? 근데 이제 뭐 잘 안 뛰긴 하는데. 주호랑 나랑 뛰면 반 정도 뛰어. 주호는 완전 에너자이저. 내가 넘치는 친구니까. 내가 좀 솔직히 열정이 떨어졌다가 한계를 막 느끼고 이거 되겠나 하다가 주호를 보니까 다시 내가 저 친구처럼 열심히 해야겠다. 주호는 항상 파이팅 넘치고 그러니까. 긍정, 완전 긍정 에너지. 주호. 그때 주호를 보니까 주호랑 한번 대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괜찮을 거예요. 주호도 워낙 파이팅이 고마워서 형이 막 위축되고 이런 게 주호 파이팅으로 인해서 이게 올라올 수도 있어. 자신감이. 그러면 저희 유네이스 동탄점 많이 찾아주시고 온라인 스토어 많이 이용해주세요. 포인트 쌓이니까. 네, 그리고 변두리코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사장님께서 그림이나 양말 챙겨주시니까요. 다른 데도 좋지만 이렇게 뭐라도 샀는데 뭐라도 오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열심히 준비해서 개설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동탄점 브이로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